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패시브 크라이시스. 자, 참 이런 저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댓글을 다 달아주신 거를 종합해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올려놨고요. 자, 이거는 뱀파이어 대신 받은 피해 감소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축이랑 피해 감소 갑니다. 무기는 천둥으로 가겠습니다. 다 샀기 때문에 자, 무조건 클리어합니다. 제가 클리어를 한 줄 알았더니 클리어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클리어 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였습니다. 게임 오버가 떴죠. 게임 클리어가 떠야 돼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저것 이런 게 없었거든요. 단축키 버튼도 없었고 이거 쓰는 것도 없었고 스페이스로 길을 모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몰랐어. 스페이스로 길을 모아서 으쌱. 너무 좋죠. 너무 사기야. 자동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탭을 눌러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돈을 모아, 그러니까 레벨업이요. 30레벨업을 하면 그냥 살 수 있어. 개사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플레이를. 다양한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 일단은 자, 각성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 쪽 한번 각성 한번 가볼까요? 자, 회오리로 한번 각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모아. 그 다음에 다음은 불 하나. 불로 가죠. 이렇게. 각성 3개 정도 뽑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 개로 한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레벨업이 중요해요. 쭉쭉쭉 올려줍니다.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땡겨오고 상업했으니까 대충 올려서 갖고 있는 스킬 싹 올려줍니다. 물 쪽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 워터볼. 자, 원기탄.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받은 피해를 초반에 플러그인 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박으면은 데미지 안 받아요. 0이 뜹니다. 받은 피해 마이너스 75라서 데미지 0이 뜨기 때문에 4분 5분 때까지 0이 뜬다고 해요. 초반에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저렇게 가는 게 낫겠죠. 취소해서 레벨업 한 다음에 리롤이 생겼을 때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마우스조차 바뀌었어요. 이게 마우스도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클리어한다. 워터볼부터? 물부터 해줘야 돼요. 물 각성 3개 나오지 않을까? 시간 내에 한다면
물론 4개 뭐 5개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룰이 쌓이고 있다. 좋았어. 에헤이. 돈 주고 빨리 할까? 그냥 돈 주고 할까요? 돈 주고 해도 금방 되긴 합니다만 거기서 거기긴 한데 돈 쓸 필요는 없어서. 야 써 씨. 써. 사. 돈 주고 사. 빨리 하자. 각성 빨리 만들자 그냥. 무레오리가 뭐 반대로 넉백을 반대로 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주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무레오리 좋아졌어. 무레오리 이번엔 좀 다를 겁니다. 돈 좀 많이 썼네요. 상관없지만 모아서 뿡. 화용도 올라가고요. 화용도 올라갑니다. 얘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3개 뽑아 봅시다.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이거 원기탄만 나오면은 무의 쪽 각성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고 말레까지 이름이니까 나왔고 각성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우레우레 할게요. 자 각성 나왔죠. 속성 바꿔서 각성 하나 뽑을 거예요. 어떻게 뽑냐. 아 그 전에 만약에 그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물 두 개니까 이게 물이 하나 더 되면은 각성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옵니다. 확실히 그냥 보여드릴게요. 훨씬 낫겠다. 그냥 날려 그냥 날릴게요. 물. 자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또 오랩 3개니까 두 번째 물이 나오지 않을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 실험해 봤을 때 안 나왔었거든요? 나와도 곤란한데? 허허. 3렙. 돈이 없으면 그냥 나갑니다. 모아서 하던지 레벨업 하던지. 일단 클리어가 못 보기 때문에 올려봐. 에헤이. 오케이. 17. 아씨. 벌써 4렙이에요. 그래도 레벨을 좀 날리긴 했습니다. 4까지 찍어놔가지고. 돈이 없네.
좀 생겼고. 에헤이. 31렙입니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속성당 레벨 6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다행이다. 그래도 실험 결과가 맞았네요. 실험 잘했네. 그러니까 불로 다시 바꿔줍니다. 얘네를 던져요. 그냥 이렇게 불러 던집니다. 그래서 불 쪽을 하나 해줄 거예요. 시간이 좀 될라나 모르겠네. 5000킬 되면은 사줄 거고요. 뽑기 범인 폭탄까지 해서 요렇게 가겠습니다. 불 3개죠? 이렇게 하나는 말렙 찍었고 여기서는 한불의 고리를 각성을 할까요? 물의 오리도 비슷한 느낌이죠? 아니면은 화염고 갈게요. 화염고 사용구도 각성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물의 오리 있으니까. 그렇지. 에헤이 돈이 없어요. 5개 뽑아. 좋은 것 같아요. 뭐 좋네요. 추가 경험치. 예. 아하 좋다. 그럼 최고다. 허허. 자, 총 4업 나왔습니다. 4업 뒤에 각성이 하나 나온다. 또 너무 있었어. 그래도 보여드렸다는 거에 의의를 둡니다. 좀 나와라 임마. 그렇게 안 나오네. 40레벨입니다. 뽑아야 되는데 이거 씨. 못 뽑겠어 이러다. 한 번에 끝. 뭔가 안 나오냐 범위 폭탄. 안 나오는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오느냐. 나이스. 하나 더? 1렙 1렙. 물이랑 불이랑 이렇게 만나면 수증기 되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불 갈랐는데 불이 더럽게 안 나오네요. 나이스. 여기서 화염고 올라갑니다. 그냥. 그리고 천둥번개로 갈아타겠습니다. 6렙짜리 다 까고 5렙짜리들 저걸 다 천둥번개로 가면 되겠죠. 야 크긴 하다.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으나. 연계가 필요해. 두 개 생겼죠? 6렙에 시간이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자니까 하나 더. 번개 레일을 이렇게 바꿉니다. 번개 화살을 이렇게 바꿉니다. 검 또 번개 세트가 나오겠죠? 아이스다. 오, 얘 어디 갔습니까? 나 왜 못 모았어? 번개라서 뭐 있는 건가? 이상하다. 저거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이렇게 안 나오네. 나와라 좀. 뭐 대단한 거라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대단하이? 죽어. 너 체력 살짝 달았어요, 방금? 곧 만킬입니다. 나이스. 전장이 끝. 8렙 나왔습니다. 8렙. 나이스. 안 나이스. 자, 뽑기 한번 이렇게 합니다. 세종패의량이 좋죠. 예, 뭐 다 있는 거니까 여러 개로 가니까 좋네요. 속성이 여러 개니까. 가자.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번개화살 왜 안 나오지? 빡치네. 여기서는 번개 레이를 해야겠다. 번개 레이 빙글빙글 도는 저걸로 예, 각성을 해야겠어요. 빡치네. 애들 좀 이제 빡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걸까? 좋아, 번개레이 끝났고요. 번개화살이 빡치게 하네. 다 번개화살만 나오면은 말렙인데. 너는 절대 안 나와. 이제 하나 나왔어. 그냥 좋아요. 똑똑하게 합시다. 돌려. 돈으로 한번 돌려. 돈으로 돌려야지 없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무속성 각성은 안되겠지만 무로 갈까요? 널 속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널로 가자. 널 그렇지.
근데 7분 안에 두 개도 말렙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5랩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겠죠? 자 여기서 말렙 찍나요? 찍었습니다. 번개 4개 간다고 했죠. 두 개의 번개 기둥이 추가돼요. 네 방향 지렸다. 지렸어 지렸어. 이게 이대로 내도 됐는데 그냥 이왕 하는 거 얼음 하나랑 방패. 얼음 방패 있거든요. 그 방패 하나랑. 요거 요거를 포 대신 이런거 덧 블랙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기탄이었나? 그런 것도 있고 널 쪽에서 하나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나와. 얼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방패 2랩 이거 별론데? 블랙홀 해야겠다. 장판이었죠 저거. 장판일 거야. 별로야. 오케이. 가자. 최종 데미지. 와. 우와. 야. 오, 좋다. 와, 뭘 있는데 다행이다. 오, 너무 좋다. 지렸다. 자, 방패 3렙. 눈밭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아마 얼 거예요. 애들이 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극딜을 넣으면 됩니다. 보스를 잡긴 해야 하니까. 그렇죠. 이거 잘 봐야겠어. 이거 왜 계속 줄어들지? 한 바퀴 돌아서 그런가 그냥? 근데 쿨이 장난이 아니다. 다들 좀 느리네요. 타이밍 4렙. 블랙홀 나왔는데 눈으로 가자. 네, 애들 얼리자. 그냥 안전하게 하자. 5분 남았습니다. 찌릿찌릿 하나봐. 좋다. 고버치 말래. 눈밭 2렙 돌려서 한번 더 돌려서 눈밭 3렙. 그렇지, 잘 올라왔다. 일로 오면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와우. 클리어 해야 한다 진짜. 선타 한 대 맞으면 죽는 것 같은데요. 분석을 해본 결과 4렙 5렙. 아하, 마지막이니까. 아하.
4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다. 오케이, 말레 끝. 다 돈해. 써. 어? 나 지금 혼자 발동 되니? 자동 발동이야? 이 새끼. 잠깐만. 집중하자고 해보자. 한 칸. 칸. 집중을 못해. 저기 집중을 못했어요. 딴 거에 집중하느냐고. 이건 목숨 걸고 집중하자, 저기. 세 칸. 보고 있습니다. 네 칸.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거든요. 스킬을 마우스로 써요, 마우스. 뭐야, 성취 다 했어. 5만 마리 잡았나 본데? 성능 지팡이로? 모든 지팡이로 5만 마리씩 잡으면은 최종 진화 지팡이 얻을 수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이 지팡이가 3개째일 겁니다. 2개만 더 잡는다면. 자, 3칸 남았어요. 궁극기. 왜 혼자 써지는 건가? 아씨. 뭐하는 거 보스한테 써야 되는데. 북한 마우스 한번 보자. 마우스 여기 있어요. 마우스 캐릭터 가운데 있습니다. 마우스 자동으로 써지는지 보자고. 써지네. 야, 자동이야. 너 미친. 왜 자동이야? 어이가 없네. 진심 자동이야? 멈춰줘. 왜 안 멈춰줘. 찐보스 잡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써줄 줄은 몰랐습니다. 보스가 아니지. 양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좋은 걸로 주세요. 실용 데미지 뭐 공격력이 나쁘지 않네요. 뭐. 2분 동안 3000마리 못 잡을 것 같아서 뽑습니다 그냥. 오, 냉기 속성 너무 좋지. 없는 거 없어 이제 속성. 오, 골드. 되는 대로 뽑게 할게요. 오, 나이스. 나쁘지 않아. 어우, 냉기 줬어? 냉기도 있어? 다 있어? 2분 남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어이없게 안 죽는다. 무조건 깨자. 깨고야 만다. 1분 30초. 보스 타이밍에 딱 궁극기 쿨 되면 좋을 텐데. 아마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꼬라지가. 안 될 꼬라지. 자동으로 써져가지고 북한 남았네요. 왜 자동으로 나가냐? 너무 억울하잖아. 아, 발동된다. 젠장. 은근히 극딜일 텐데 이거. 그렇지 않음? 은근히 보스한테 그냥 봐봐. 은근히 극딜이라니까 이거 마우스로 쓰는 거. 47초 동안 모아봐. 그래, 한 칸. 오우야, 체력 타라. 야, 씨. 칸. 12칸이거든요. 나온다, 이제 보스. 잡자. 잡는 거 무조건 보여드릴게요. 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테지만 어떻게 될지는. 10초. 체력이 달긴 달아.
온다. 자, 보면은 있어요. 보스가 몸빵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있어. 보이죠 저거? 저거 맞으면 죽어. 두 마리야. 아닌가? 보스 체력 저 정도죠? 한 마리인가? 아 개씹. 아 다시 올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좀 열받네. 한 대 맞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왔습니다. 자 23초 남기고 왔고요. 자, 무기가 살짝 바뀌었죠. 이거 최강무기입니다. 최강무기. 최강무기까지 가져왔고 자 눈밭, 메테오라이트, 블랙홀까지 고드름, 블리자드, 윈드 아, 얼려가지고 때려잡을 생각인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쏘쏘해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스 이제 궁까지 궁온. 어딨어 새끼 빨리 와라 궁온. 아. 조심 조심 좋아 몰아주세요. 오케이 무기 간격 갑옷 수치일 필요 없고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어차피 갑옷 수치 필요 없다고 씨. 어 뭐해 쏘쏘 죽을 수 없지. 위험합니다. 야 뒤졌다. 하나 뒤졌고 잡았습니다. 자 클리어. 이게 클리어입니다. 이게 클리어고 야 보시면은 자 최강무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최강무기는 성추에서 무기업적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법사기 때문에 여기 뭐 어, 원래 5만 킬이었는데 2만 킬로 패치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2만 킬 차면 이게 열립니다. 5만 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다 열렸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이제 다 살 수 있습니다. 캐릭터도 이렇게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 돈이 남죠. 이건 캐릭터마다 찍어줘야 되네요. 능력치는 뭐 요런 느낌으로 돈 많으니까 찍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법사를 그 끝판왕까지 다 플레이하고 클리어까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이틀 했지만 아무튼 클리어를 했고요. 자, 펫쉽 크라이시스였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여기 누르면은 뚱뚱한 양을 죽일 수 있대요. 와우. 와우. 뭐야? 어 계속은 안 되네요. 뭐지? 400원을 벌었습니다. 어, 이런 것도 있다는 보여드리면서 자 전 용룡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